2022 겨울철 에너지 퀴즈 서바이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에너지 퀴즈 서바이벌 MC를 맡은 가스맨 해피입니다. 게임룰을 소개하기에 앞서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참가자 세 분을 소개합니다. 참가 번호 1번 한국에너지공단 만년 대리 세세. 참가 번호 2번 등장하기만 하면 백전백패 귀여운 악당 펑펑마녀. 참가 번호 3번 북극 토너먼트 우승자 포키. 참가자가 한 명이었다는 게 함정이지만요.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참가자가 승리합니다. 1등은 에너지 상시광 순금 트로피 및 에너지월드 자유이용권 4매. 2등은 문화상품권 10매가 수여됩니다. 그깟 트로피 따위 받아봐야 어디다 써? 다른 놈들에게 1등을 몰아주고 난 2등을 노리겠어. 얼핏 보면 1등 경품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나한테는 달라. 저 상을 받으면 회사에서 좀 부각이 되겠지? 만년 대리를 탈출할 절호의 기회야.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최근 러시아가 전쟁을 이유로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사우디 역시 감산 정책을 추진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유럽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음 중 유럽의 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4번! 정답! 1번! 에펠탑엔 전등이 없지 않나요? 아, 이런 포키군. 정답은 4번입니다. 뭐? 아, 이럴 수가. 다음 문제입니다. 실내에서 따뜻한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걸 온맵시라고 부르는데요. 보기 중 온맵시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1. 선글라스 2. 가디건 3. 내복 4. 수면 양말. 정답! 1번! 1번은 아닌 것 같은데. 선글라스를 쓰면 봄날 것 같은데. 아, 애석하게도 포키는 맵시만 생각한 것 같군요. 정답은 1번 선글라스입니다. 벌써 두 번째 날아갔어. 세세와 나의 치열한 승부는 계속되었다. 정답! 불필요한 콘센트를 뽑는다. 정답! 전기장판 온도를 한 단계 낮게 조절한다. 본래는 적당히 틀려서 세세에게 1위를 몰아주려 했으나. 정답! 사용하지 않는 방에 조명 끄기. 멍청한 단만 내놓던 포키가 뒷심을 발휘하며 치고 올라와 2위 자리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난 본의 아니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어쩌다 보니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정말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네요.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습니다. 3점짜리 문제라 경우에 따라선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겠네요. 자, 문제 나갑니다. 에너지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는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몇 도일까요? 20도! 26도? 이쯤에서 틀려줘야겠지? 18도! 다양한 답을 내놓으셨군요. 정답은 바로 18도에서 20도입니다. 세세 펑펑마녀 모두 맞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우승자는 바로 펑펑마녀입니다. 말도 안 돼! 누가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1등에겐 에너지 상시광 순금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웃기지 마. 누가 이런 거 받고 싶대? 난 2등 상품이 좋단 말이야. 세세, 나랑 바꾸자. 아까는 1등이 너무 탐났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문화상품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랜만에 문화상품권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책도 많이 사야겠다. 에너지를 낭비하기로 유명한 빌런이 우승을 차지해 놀랐다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군요. 펑펑마녀의 개과천선을 축하하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